잔잔하게 울려 퍼지는 음악과 찰랑이는 와인. 이곳엔 음악과 와인을 찾아 세계를 여행하는 음악 여행가가 산다. 저는 음악 여행가 최광석이라고 합니다. 음악 여행가라는?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을 도보 여행가라고 하듯이 음악을 찾아서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장님이니까 음악 여행 가면 좋잖아요. 음악 여행가 최광석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와인, 음악, 그리고 여행. 수백 병의 와인과 수천 장의 음악 앨범은 수십 년 여행의 훈장처럼 가게 한편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한 350 종류? 한 천여 병. 한 30여 년부터 다녔는데 한 50여 개국 다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악 여행가로 불리우는 베테랑 여행가지만 그런 그에게도 남들처럼 평범했던 시절이 있었으니. 해외 출장에서 시작된 음악, 와인, 여행과의 만남은 그를 사업가가 아닌 음악 여행가로 만들었다. 여행을 좀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해외여행 가지 않으면 몸살이 날 정도로 가고 싶기도 하고, 와인 또 며칠 안 먹으면은 굉장히 마시고 싶고, 음악은 뭐 하루만 안 들어도 굉장히 힘들죠. 이젠 음악, 여행, 와인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는 최광석. 음악 여행가로서 오늘도 멋진 인생을 꾸려가고 있다. 와인과 음악, 여행은 새로운 인연도 가져다 줬다. 와인을 통해 알게 된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마시는, 그러니까 그냥 마신다라는 것보다는 즐긴다는 의미죠. 그가 이 삶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지금 나하고 한 10여 년 차이 나시는데 내 10년 뒤에 이러한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젠 사장님이란 말보다 음악 여행가로 불리는 게 더 행복하다는 최광석. 그에게 행복이란 어떤 의미일까? 그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해외여행, 괜찮은 CD 구입해서 새로운 음악 들을 수 있으면 뭐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인처럼 진하고, 음악처럼 신나고, 여행처럼 설레는 음악여행가 최광석의 인생 스토리. 지금 펼쳐진다. 음악 여행가 최광석 씨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아, 들어오시는데 뭐 외모에서부터 물씬 아, 네. 네. 뭔가 포스가 풍기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음악 여행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좀 마음에 드세요? 네,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저를 잘 아는 지인이 지어준 예. 거예요. 아. 네, 뭐 도보 여행 하면은 예. 그 걸어서 여행 다니는 사람을 그렇죠. 말하죠. 그 친구는 제 음악을 찾아서 여행 다니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음악 여행가.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아, 네. 멋있으세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임주용 위원이 최광석 씨의 프로필을 준비를 해왔죠. 자, 이름 최광석. 1955년 출생, 익산 남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앙대학교 법대를 졸업, 오. 행정대학원까지 갔지만 졸업은 못하고 여전히 수료 상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어라, 이 길이 아닌가 벼 하며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점으로 시작을 했다가요, 펜시 업계에 발을 내딛는데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C 펜스용품 브랜드를 런칭, 소위 대박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로 잘 살다가 이 몸 안에 꿈틀대던 자유로운 바람을 잠들지 못하고 이후 세계 여행을 하며 재즈, 또 월드 뮤직, 와인의 눈을 뜨고 술과 장미의 나날을 시작합니다. 음악과 여행, 자유와 예술을 사랑하는 자유로운 여행자 최광석,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프로필 쭉 들어보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뭐 무난한 듯합니다. 아, 무난해요. 네, 그런데 그 술과 장미의 나날들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아주 예전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게 두 부부가 알코올 중독자로 되어가는 과정 뭐 이런 얘기인데 저 절대 중독자 아닙니다. 아, 예. 저는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네, 네. 주량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주량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오늘 의상 색깔도 그렇고 와인색이고 장미가 연상되는 그런 색이고요. 아, 네.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장미한 송이를 달고 오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저는 꼭 멸치 위에 고추장 찍어 성냥개비? 아, 이거 예, 예, 그만하겠습니다. 아, 예. 저희가 좀 짓궂어요. 네, 네, 네. 아, 괜찮습니다. 아, 그 와인 내어가시면서 네. 와인에 대한 강의까지 할 정도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제 와인을 음미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아, 기회를 은미씨가 네. 음미하면서 네. 그런 기회를 가져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신지 네, 좋습니다. 저는 가득 주세요. 전에는 와인을 이게 알루미늄 호일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톱 모양으로 돼 있는데 네. 요즘은 이렇게 하면은 가루가 남아 있어가지고 네. 딱 꺼내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네. 요즘은 소믈리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렇게 아. 해가지고 예, 호일을 그냥 벗깁니다. 네. 아. 이거 유명한 그 소믈리에들도 이렇게 해요. 아하. 그래서 이걸 그 소믈리에 그 와인따개라고 해요. 네. 가운데다 그 잘 넣고 이 밑에를 돌리면 됩니다. 네. 병을 돌리셔야 돼요. 오른손으로는 눌러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여기 깊이까지 박으셔야 되는데 네. 중간에 박으면 부러져요. 맞아요. 이제 난감해지죠. 맞아요. 예, 예. 그래서 항상 그 좀 깊이 이걸 박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 항상 그 쇠젓가락으로 막 이거 파내. 네. 네. 결국, 파내. 결국 걸러서 먹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정말. 거의 이 정도까지 넣어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지렛대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네, 네. 첫 번째 지렛대로 이걸 눌러주시면서 네. 위로? 네, 힘을 써서 그다음에 두 번째 지렛대예요. 끝에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너무 세게 하면 튀쳐나가요. 그렇죠. 와인 그러니까 부드럽게 눕혀서 아, 네. 네, 이렇게 좀 잘 된 겁니다. 너무 신기해 따신다. 와인은 예. 여자부터 따라주거든요. 그럼요. 먼저 제가 아하. 따라 역시 여기 드리고. 여자 하나잖아요. 그리고 와인은 들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이 마셔본 것처럼 예. 얘기하더니 따실 때 여기를 잡으면 온도가 올라가요. 네. 아하,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밑에를 손가락으로 잡아주시고 네. 네. 그다음에 이렇게 내리고 이거 진짜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행운의 와인. 그리고 이 거품이 나게 따라주면 잘 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 거품을 내는 거는 산화를 시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네, 더 드릴까요? 그리고 와인을, 네. 콜크를 따기 전에는 절대 이게 공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눕혀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와인을, 콜크를 따고 나면은 공기가 많이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높이 이렇게 들어서 하는 것도 네. 공기를 많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 아름다운 분은 제일 느꼈답니다. 아, 이유가 있으셨군요. 예, 예. 그래서 저 처음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손 떨리거든요, 저분. 오, 잘 따셔요. 오, 잘 따셔요. 아유, 아주. 아이고. 마지막 한 방울까지. 아주 훌륭하게 따셨어요. 네. 아유. 이게 와인은 지금 흔들면 안 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한 입 마시고 다음에 한번 흔들고 마시고 또 흔들고. 오~ 그래야 맛이. 들은 풍월이 많으시네요. 들지 않았으면 안 먹겠는데. 예, 와인을 딸 때 들으면 안 돼요. 딸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따라줬잖아요. 그러면은 첫 흔들지 말고 한번 향을 맡아요. 예. 이게 이제 아로마 향이라고 그래서 이 포도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리티한 그 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놓고 이제 그 스월링이라는 데 이게 흔들어져요. 네. 아우, 취하는데? 네. 진짜 향만 맡아도 좀 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코를 가득히 받고 향을 맡아봅니다. 이게 이제 부케 향이에요. 이게 두 번째. 와인은
이 북해 향을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인 잔은 네 부분으로 나뉘어요. 이게 립, 볼, 스템, 베이스인데 와인을 이렇게 잡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온도가 금방 올라갑니다. 그렇죠. 와인, 레드 와인은 상온 18도에서 마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이유가 있죠. 이 좋은 향들이 18도에서 기화가 돼요. 그래서 18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기를 잡고 지금 이 온도가 한 19도 정도 줄 것 같아요. 예. 딱 좋습니다. 네. 이건 풀바디 와인인데 한 20도 정도가 적당해요. 그래서 조금 갈수록 더 와인이 맛있어질 거예요. 예. 네. 그리고 먹기 전에 이거 좀 흔들어줘야 돼요. 예. 이걸 이제 그 와인 전문 용어로 브리딩이라고 해요. 네. 이것은 이제 글라스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네. 공기가 많이 집어 넣어 들어가야 돼. 다 대만족. 네. 그렇죠. 숨 쉬어.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와인은 네. 그 색, 향, 맛을 즐기는 거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잔을 따라주면은 여기 마침 하얀 이런 데다 네. 불빛에다 이렇게 비춰보면 예, 투명해야 돼요. 투명한 진홍빛이 보여야 돼요. 투명하네요. 그리고 이제 향을 느끼는데 아까 처음에 맡은 향은 아로마. 오리지널이 포도에 그 가지고 있는 향이고 두 번째 흔들어서 맞는 게 북해향이라고 했잖아요. 네. 북해향은 숙성되면서 나오는 다양한 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와인은 향을 즐기는 술이에요. 네. 아. 네, 그래서 이제 마시면 되는데 이걸 저 소믈리에 분들은 조금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그것을 공기를 들어 마시면서 하면 훨씬 향이 더 좋아져요. 그것을 마우스 브리딩이라고 합니다. 아까는 잔으로 한 거고 글라스 브리딩. 네. 입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와인을 오픈하고 나서는 어떻게 하면 공기가 많이 상처가 들어가게 하나. 와인이 부드러워지고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이 나요. 잠자고 있던 여왕이. 그 어항에 있는 걸 이렇게 공기 나는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이 와인은 2013년 거네요. 4년 지금 숙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깨워주는 거죠. 그래서 잠자고 있던 와인을 흔들어서 깨워주면 좋은 향이 납니다. 네. 이거 먹고 털면 돼요? 그렇죠. 털어야죠. 네. 마셨는데. 네. 그리스에서 그리스에 가시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에서. 예. 그리스탈. 그리고 쨍을 할 때는 잘하셨어요. 이 스템을 잡고 가볍게 이 볼을 부딪혀야 돼요. 어떤 네. 분이 이렇게 해서 그치. 위를 부딪히면 소리도 안 좋고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 근데 아주 달들 하시네요. 예, 다들 네. 술을 좋아해서. 뭔가 양 옆에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똑같이 한번 해봐요. 당정맞았어. 저는 산소를 최대한 많이 집어넣는데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아 벌써 넣었어. 아유 진짜. 왜 저는 아나운서가 저렇게 개그 욕심을 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아, 제대로 느꼈습니다. 이거 원래 들어가요, 여기? 그래서 제가 지금. 아니.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최광석 씨의 인생 이야기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러면 처음에 이 와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가신 그 계기라든가 이유가 네.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어떤 그 개인적인 사업 때문에 네. 그 프랑스를 여러 번 갔었어요. 네. 네, 처음에 갔을 때는 뭐, 뭔 술이 이렇게 시크룸한가. 네. 그게 한 25년 전이니까 오래전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니까 그때 약간 좋아지더라고요. 아하.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갔을 때부터 그 향이 좋으니까
빠지게 됐어요. 근데 한번 일단 중독이 되면 이 그렇죠. 맛에 맞아요. 이게 굉장히 다양한 향이 나가지고 네. 그 향을 즐기는 술 같아요. 지금 우리나 와인처럼 다양한 향이 나는 술이 별로 없어요. 네. 아, 술 종류 중에. 예, 예, 그러죠. 그 향기 때문에 빠진 거죠. 향 때문에 맛보다는. 예, 예. 근데 지금 네. 맛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맛이라고 할 때는 후각에서 70%, 네. 이 미각에서 30%로 맞아요. 이게 종합돼서 이 뇌에서 맛있다, 맛없다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후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 향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맛있다고 할 때는 좋은 향기가 70% 작용을 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와인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모를 때 공부를 해야지 이 와인 맛을 잘 알게 되는 건가요? 뭐 사실 네. 그 와인을 저는 프랑스 그 막걸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 네. 우리가 막걸리를 공부하고 마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고 많이 마셔보고 하면은 와인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오묘한 그 와인의 맛을 더 느낄 수 있겠죠. 그 와인 강의하시면서 인문학하고 연결해서 강의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네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네.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와인에 관한 고대 문명과 와인이라든가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샤토 딸보라는 그 보르도 와인이 있어요. 프랑스. 네. 샤토 딸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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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샤토는 딸바보. 아, 대체 있으죠. 근데 그런 와인을 마시면서 100년 전쟁을 하게 돼요. 아하. 네, 프랑스 단순히 영국과. 단순히 와인만 아니라 그렇죠. 네, 그거에 관계된 역사, 예. 지역. 예. 그리고 론지방 그 남부 론지방의 유명한 와인 샤토 네프 디 바프라는 와인을 보면 샤토가 취했어. 네, 그 아비뇽 유수라고 해서 네. 프랑스 사람이 교황이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프랑스 국왕이 힘이 셌는데 안 보내줘요. 네. 4, 5년 목신각신하 결국 안 보내주니까 로마 교황청에 옮겨와요. 아, 예. 네, 아비뇽에. 아. 그래서 한 70년 동안 거기 이제 교황청이 그걸 이사 와서 하는데 그때 이런 스토리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와인은 문화와 스토리가 있는 술이라고 합니다. 예. 이야. 아이고, 지금까지 드셨던 와인 중에 좀 잊지 못할 와인이나 좀 이 맛은 정말 내가 좋아한다 이런 와인 있을까요? 제가 4년 전에 예. 그 보르도, 프랑스 보르도 예. 최고 와인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 메독지방에 가서 한 일주일을 혼자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카 와이너리 투어를 혼자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점심을 먹으러 작은, 아주 작은 허스름한 그 레스토랑을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30분, 12시가 아직 안 됐더라고요. 11시 반 정도 됐었어요. 근데 바에 앉아서 그 와인을 한 병 시켰어요. 근데 한 7유로? 우리 돈으로 한 만 원 정도.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그 보니까 그 와인을 큰 통을 들고 네. 와인병에다가 그 깔때기 같은 걸 꽂고 네. 막 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름도 없는 그런 와인이에요. 네. 그리고 그런 와인을 콜크도 막지 않고 쭉 바에다 놓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일하다 이런 뭐 흑투성이 이런 농부들이 와서 마시고. 그 와인 한 병 달라고 그래서 그냥 따라서 이렇게 와인잔을 마시는데 진짜 막걸리네요. 예, 막걸리예요. 그런데 그 와인이 아주 맛있었어요. 이게 와인은 뭐 비싼 와인이 뭐 향도 좋고 하지만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마시는가에 따라서 와인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저는 그 와인 잊지 못하는 그런 와인이에요. 아, 그럼 지금, 조금 세속적으로 가장 비싼 와인 얼마 정도까지 그렇죠, 드셔보셨어요? 그렇죠. 지금 어떤 이런 샵 가격으로 한 600만 원짜리까지 마셔봤어요. 혼자. 아, 그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죠. 네. 여러 사람 M분의 1 나눠서. 와인과 함께 이렇게 살다 보면 이 와인하고 인생하고 좀 닮았다 이렇게 그럼, 느끼는 점도 네. 있으실까요? 저는 숙성이라는 게 많이 닮았어요. 네. 익어간다. 그, 네, 와인을 포도를 따서 즙을 짜가지고 발효시켜서 옥구통에 넣어서 이제 숙성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1년 할 수도 있고 뭐 3년, 5년, 10년, 40년 이렇게 하는데 그 지하 한 3, 4미터 저장고에서 습도가 7, 80도, 온도가 한 15도 이쪽저쪽에서 아주 잘 익어야 돼요. 그런 많은 그 시간을 견디고 참아내고 그런 걸 다 이겨낸 와인만이
아주 향기 좋은 와인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때때로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잘 견뎌내고 그랬을 때 우리 향기나는 삶이 일으켜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와인과 인생의 닮은 점은 숙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 일단 익산 남성고를 졸업하시고 중앙대 법대에 진학을 하셨습니다. 중앙대 법대에 진학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법조인으로서 길을 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러신 거겠죠. 제가 원래 이과였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수학이라든가 물 이런 게. 그래서 혼자 문과 공부를 했어요. 따로? 네, 따로. 고고인류학과라든가. 근데 불문학과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 데를 가고 싶었는데 안 된다. 저희 아버님 공무원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법대를 가라 해서 제가 법대 행정학과를 들어갔죠. 가서 해보니까 진짜 저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선택 과목은 뭐 어디 뭐 미학, 고고 인류학, 무슨 신문학사 이런 것만 했어요. 예술적인 감각이. 그런 쪽으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뭐 거의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졸업할 때쯤 되니까 아버님이 그 어렵게 서울 한양으로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고시를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 그 어려운 고시를 쉽게 생각하고 대학원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고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갔는데 역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법대도 가시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돌연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게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랄 수가 있는데 또 앞에 또 펜시용품점. 그때 결혼을 하고 한 5년을 저희 와이프가 이제 그 간호사 그 생활을 했는데 그 돈으로 먹고 살았죠. 더 이상 공부를 못 하겠더라고. 들지도 않고. 그래서 작은 서점을 했어요. 변두리에서 가련동이라는 곳에서. 그런데 그 익산에 사는 제 친한 친구가 그 유명한 그 펜시 그 체인점을 하고 싶다고 올라왔는데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사로 같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익산은 전주에 비하면 형편없는 곳이다. 전주에 여고도 많고 대학이 많아서 전주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펜시 어떤 장소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모든 걸 정리하고 전주로 내려오게 되죠. 그때 그러면 아내분께서는 좀 말려하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싫어했죠. 그때 저희 와이프는 큰 병원에 수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절대 안 내려왔죠. 그렇죠. 저 혼자 내려와서 가게를 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다음에 한 9개월 이 정도 됐을 때 제가 설득해가지고 내려오셨어요. 내려왔죠. 그렇게 어렵게 설득을 해서 내려오셨는데 어떻게 수입은 좀 짭짤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운영을 해보니까 비싼 집세 내고 뭐 봉급 내고 뭐 이렇게 또 물건값 하고 하니까 별로 이익이 남들 않는 거예요. 앞에서는 분명히 버는데 빠져나가는 돈이 많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게 된 따로 따로 만드신 게 이름이 뭐죠? 그 시 그 당시로 굉장히 앞서간 이름이었어요. 물건 좀 엄청 샀는데. 그러니까요. 특히 여자분들 한 40대, 30대 분은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거는 좀 재미를 보셨죠? 그때는 재밌었죠. 재미를 많이 많이 봤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브랜드를 만들면서 그 액세서리, 뭐 이어링 같은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패션 그 의류 액세서리를 많이 넣었어요. 뭐 모자라든가 목도리, 장갑. 그래서 가게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잘 됐죠. 그 프랜차이즈나 그거는 잘 되시는데 그냥 정리하고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 한 15년인가 한 20년 했어요. 그리고 정점에 가니까 그때는 돈도 꽤 벌었습니다. 얼마나요? 뭐 그 액수는 하여튼 굉장히 수입이 괜찮았어요. 펜시용품 각 지역 사장님들이 우리 최광석 그때 당시 대표의 3대 불가 사의를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가 건물이 없고 사업을 또 일찍 그만두고
근데도 불구하고 인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주변에게 베풀고. 아니 그런 정보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 우리 작가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합니다. 네. 야, 그건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잘 안 해본. 인생관이 좀 관련이 있나요? 정점에 가서 돈을 많이 벌 때쯤 이게 내가 이걸 왜 하지? 뭐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업과 기질이 없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내 삶이 이거야? 이게 원하는 삶이야? 그런 효율감 내지는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가면서 그 어느 날 그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익산에 친구랑 같이 하던 본사 개념의 그걸 친구 너 혼자 운영해봐라. 그리고 제가 전주에 두 개 정도 목 좋은 데 있던 가게도 다 정리하고 이제 다른 삶을 살기로 하고 여행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냥 놓아버리셨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박 치시기 전에 네네. 그 편식하던 지점을 운영할 때 가게는 아내한테 맡겨두고 네네. 예, 일을 안 하시고 그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5, 6개월 정도를 사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본사가 있는 체인점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저는 빌리기도 하고 네.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친한 친구가 그 선장으로 오래 생활을 했던 친구가 배에서 내렸어요. 네. 그러면서 야, 그 사우스 아프리카 더반에 가면은 선식업이라는 걸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네. 선식업. 예, 네, 선식업이요. 선식이요? 예. 네. 먹는 거 말고. 예.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네, 선식하면 그 먹는 뭐 미숫가루 이런 거 뭐 선식업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그 선원으로 탔던 배가 두르면 거기다 뭐 많은 걸 제공해 주는 뭐 예를 들어서 된장, 고추장을 한국에 수입하고 네. 그다음에 그 위스키는 영국에서, 소고기는 호주에서, 와인은 프랑스에서 해서 그것을 배에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배에다 공급하는 면세가 돼요. 그래서 배에서 그 출항하기 전에는 뜯을 수가 없어요. 네. 씰이라고 해서 딱 붙여놔요. 네. 세관에서. 배 그 한국에서 출항을 하면 뜯어요, 그때. 네. 그래서 세금이 아무튼 굉장히 저렴합니다. 사업가 기질이 다분하신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제 친구랑 같이 했는데.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돌아왔지만은 그 사우스 아프리카라는 나라가 영국 식민지였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모든 제도나 이런 샵이 가게가 유럽하고 똑같았어요. 아하. 그래서 어떤 그 복합적인 그런 그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아. 거기서 좋은 아이들을 제가 네. 많이 얻었습니다. 아이들 얻으셨어요? 예. 그 더반에서 지내시면서 그 겪었던 일 중에 네. 좀 에피소드로 소개할 만한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네, 많았었죠. 한 번에 이제 그 아는 사람들이 영국에서 제 아는 사람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갔는데 그 가족이랑 거기서 애들은 잘 모르니까 뭐 조개 같은 걸 잡았어요. 갑자기 어디서 영어로 하는데 보니까 위에서 네. 헬리콥터에서 조개 키지 말라고. 깜짝 놀랐어요. 헬리콥터에서? 예. 네, 조개 이런 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야박하네. 네. 아니, 우리 자연모호를 그만큼 거기 하는 거예요. 우리 정서로는 네. 그 바닷가에 있는 거 조개 네. 그 몇 개 캔다고 그래서 뭐 이게. 네. 고기는 절대 안 됩니다. 자연훼손이라고 해가지고 허가 없이 뭐 절대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깜짝 놀라셨겠는데. 네, 막 조개 캐다가 갑자기 헬리콥터에서 막 뭐라고 하는데 그 영어 잘 하는 그 우리 선장하는 친구가 야. 안 돼, 여기도 조개 캐? 보니까 어린애들이 그걸 캐고 있었어요. 뭐 그런 에피소드가 한번 생각이 나요. 이걸 이렇게 갑자기 손에 딱 놓고서 떠나실 용기는 어디서 생기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사업가진 기질이 없다고 봐야겠죠.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되냐,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가, 그런 물음 같은 거, 네. 효율감 같은 게 생기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여행 다니고 한 2년간은 여행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찾으러 돌아다니고. 여기서 흑역사를 하나 파봐야죠. 좋죠.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편지 사업을 하실 때 돈을 네. 굉장히 많이 버셨어요. 네. 그렇게 많은 여자들이 주위에 졸졸 쫓아다니면서 아주 아내분이 마음고생이 그렇게 심했다고 그냥 아유 힛속을 그냥 나 수간호사 할 때 어디서 그냥 데리고 오더니 여자들이 졸졸졸졸 아니 제가 이제 그것은 처음에는 저희 와이프도 오해를 좀 했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제 이 사업 아이템이
그 20대 여성들을 위한 그렇죠. 그런 아이템이어가지고 네. 네.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젊은 그 여성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 오해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제 브랜드를 만들고 난 후에는 아, 저 양반이 저렇게 돌아다니고 술 마시고 노는 게 노는 게 아니었구나. 그렇게 인정을 해줘가지고 예? 제가 뭐 미남입니까? 뭐 쫓아다니게요? 아, 매력 있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너무 포장하신 거 아닌가요? 본인 얘기라서? 안 그래요. 아내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아니,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지금도 친구처럼 뭐 제 친구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아내분을 대학교 2학년 때 맞선을 보셔서 만나셨어요? 아, 그것은 저희 어머님이 고혈압이 심하셔서 예. 젊었을 때 제가 20대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쯤 몇 번을 쓰러지셨나 봐요. 아. 그리고 제가 3대 장손이에요. 아하.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오래 못 사시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방학을 해서 내려오면은 네. 한 두세 명의 여자를 이렇게 알아뒀다가 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가 그때 뭐 결혼 생각했겠습니까? 대학교 2학년이 예. 놀기 한참 바쁠 때는. 그래요. 네. 그리고 뭐 구두 사라고 옷 뭐 양복 사라고 용돈을 주니까 그 재미로 선을 봤어요. 선을 안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아우. 그러다가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예. 이제 그러니까 방학 때마다 보라고 여러 명을 봤죠. 근데 대학원 1학년 때 저 이제 그만 보겠다고 선을 제가 빨리 좋은 그 여인을 알아서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네. 어머님이 딱 마지막으로 한 명만 보라는 거예요. 네. 자기 그 개원 딸이 있는데 뭐 아주 참하고 해서 그러면 전화번호 주세요. 제가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지금 와이프를. 아,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 1학년 때 그 겨울에 한 세 달 방학 때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그런데 뭐 볼수록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약혼은 많이 안 했는데 네. 저는 그 3월 1일 그 계약하기 전에 약혼식을 올리고 다 그 12월 13일 날 한 그러니까 9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와. 손은 언제 처음 잡으셨어요?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나는데 겨울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 개원인데 저희 동네에서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어떤 간호사 생활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간호 그 어떤 큰 병원에 그 대학병원에서 일했는데 그 10시가 넘어가면은 이제 기숙사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네 부근까지 가서 버스 타고 가서 데려다 주는 거예요. 눈이 내린 그 다, 뭐 달이 교교게 떴던 그런 겨울밤에 어느 날 제가 손을 한번 잡았더니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네, 그만큼 순진했어요. 그걸 찾겠어요, 그냥. 그건, 네, 그때는 저도 좀 순진한 편이에요. 네. 네, 나중에 약혼하고 했습니다. 약혼하시고 나서? 예, 예, 예. 어머니께서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네, 좋아하셨죠. 정말. 어머니 꿈을 이룩하신 거예요. 네. 결국, 선을 계속 방학 때마다 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인연은 하늘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그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딱 예. 예. 와. 저도 주세요. 제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옥시미연. 예. 여기서 애장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애장품을 뭐 해야죠? 제발. 자, 여기서. 자. 저. 아, 눈은 커요. 예. 어이, 뭐야? 깜짝이야. 와. 뭐예요, 이게? 잠시만요. 자, 이게 탈인데요. 네. 오, 여기 막 수염도 있고요. 아프리카 탈이에요. 오, 이렇게? 예, 예. 오, 훨씬 낫네요. 저게 그 저 탈을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벼룩시장 같은데 네. 네. 토요일이나 이런 때 열리는데 어떤 분이 가지고 나온 걸 구입했어요. 저기 물어보니까 그 남아프리카 탈은 아니고 케냐 쪽에서 온 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왠지 케냐 약간 스타일이 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묵은 거, 그 오래된 거, 그 빈티지 스타일, 네. 올드한 걸 좋아해요. 네. 저걸 제 방에다 걸어놓고 매일 보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저걸 어떤 사람이 만들었을까? 왜 저걸 만들었을까? 해서 아프리카 어떤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좀 경제도 낙후된 지역들을 여행하다 보니까 네. 문화의 어떤 원형질 같은 거, 네. 본질 이런 게 남아있는 나라가 저 못 사는 나라들이더라고요. 잘 사는 나라들은 그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개발되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탈 때문에 그 오지를 많이 여행하게 된 게 되고 문화적인 관심이 많이 갖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 안에도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뭐 이 철사 같은 걸 이렇게 이게 다 뭐 실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 네. 철사예요. 거미 모양이 이렇게 네. 있네요. 네. 여기도 돼 있고 여기 귀에도 따로 돼 있고 네. 여기는 수염 표현하려고 이제 뭐 이렇게 엮었겠죠? 네. 이 안에도 보시면은 모양이 하나하나 손으로 직접 통나무를 다 판 거예요. 네. 직접 파는 적이 있어요. 아,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니셨나 봐요. 네, 조금 다녔습니다. 한 몇 개국이나 다니신 거예요? 한 53개국인가 한 50개국 다닌 것 같아요. 네. 원래 좀 막 방랑하는 끼가 좀 있으셨나 봐요. 네, 그 제가 결혼 전에 저희 이제 와이프가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가 사주를 보니까 역마살이 세 개나 들어있다고. 세 개나. 그래서 야 너를 그 사람한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항상 붙어 다녀라 뭐 그런 말을 하고 했다는데 네, 묘하게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좀 좋아했던 편이었어요. 대학 때도. 세계 여행을 하실 때 저 네. 탈처럼 이제 좀 외곽에 있는 지역들을 많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와이프하고 포르투갈을 한번 여행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호텔에서 밥을 먹고 8시쯤 저는 어디 그 여행 다닐 때 그 배낭여행을 많이 다녀가지고 그 론니 플라넷이라는 예, 예. 호주에서 나온 책자가 있어요. 네, 네. 그 배낭여행하는 사람은 최고의 책이죠. 거기 보니까 그 월드시티 옛날 한 3, 400년 된 그 리스본에 그런 도시가 있더라고요. 아니 그 구 알파마구라고. 근데 거기에 파두 그 파도를 연주하는 그런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Não negues, confessa que tens certa pena que as mais raparigas te chamem morena. 그 레스토랑을 찾아가려고 이제 그 전철이 있더라고요. 예. 시내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근데 8시쯤 딱 내려갔는데 이미 그 표를 끊을 수 있는 데는 창구가 문이 닫혀져 있고 네. 토큰으로 그 표를 사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제 뭐 갈 수 없나 보나 막연자실하게 서 있는데 한 50살 되어보는 인자하게 그냥 어떤 아주머니께 와서 네. 표를 두 장 끊어서 그냥 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뜸. 네. 그냥 표를 끊어서. 근데 우리가 외국 사람이고 아, 이 사람들 표가 필요구나 알았어요. 네. 너무 감동받았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이제 그 가고 싶은 전철역에 내려서 그 알파마 지구의 오래된 올드시티를 가는데 그 미로 같더라고요, 가니까. 네. 한 9시 좀, 한 10분 정도 가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완전 미로인데 가로등도 이제 희미해지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안으로 들어갈수록. 겁도 나고. 네.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책 펴들고 여기를 가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라 그랬더니 네. 따라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들 영어 전혀 못합니다. 느낌으로 서로 아는 분들. 네.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가면 갈 줄 알았어요. 네. 한 40분간을 저희를 안내해서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 끝에를 우리가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같이 식사라도 하자고 같이 했더니 네. 아이 됐다고 웃으면서 그냥 가시는데 그 두 가지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그 기억이 지금도 가끔 와이프하고 그분들 잘 계시는가? 네. 그 어떤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톰 크루즈, 모든 것을 압도한다.
최강의 다크 액션 블록버스터 미라 6월 6일 아이맥스 대개봉. 입안 가득 터지는 카누의 풍미. 아이스 카누와 함께라면 여름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쿨한 카페 카누. 음악에 관계된 여행 얘기도 좀 해주시죠. 저는 어디 가서 여행을 가면은 밤에는 꼭 그 라이브 하는 데를 찾아가요. 그래서 뭐 재즈 그런 제가 이제 그런 음악을 듣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월드뮤직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자연스럽게.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파리 샹젤리제라고 거기 번화가에 가면은 버진 메가스토어는 큰 그 레코드점이 있어요. 네. 유럽에서 가장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가면 그 당시 제가 한 15년 전, 20년 전 집인데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많이 돼 있었어요, 이미 그때. 네. 그래서 어떤 때는 아침 10시에 문을 여는데 가서 한 5시까지 하루 종일 음악 듣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월드뮤직을 많이 듣고 판도 구입하고 그래 들었는데 그 그리스 유명한 작곡가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미키스 테라도키스라고. 네. 네. 아~ 네. 서정적인 음악을 많이 작곡했어요. 네.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든가 호기명 조르바의 그런 예, 예. 영화 음악도 작곡하고 한 사람인데 예? 그 두 개 곡이 대표 예예 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많이 듣고 저도 판을 여러 장 사서 들었는데 어느 날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프로필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던 그런 아티스트가 반정부 그 완전히 그 핵심 멤버였어요. 그 저항하고 그래서 뭐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고 했을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월드뮤직 그 가수라든가 작곡가를 프로필을 항상 조사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알아보니까 그런 유명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브라질에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메르세데스 소사라. 아, 그렇죠. 네. 소사. 그분도. 메르세데스 벤츠나 하는. 그분도 이제 굉장히 그 반정부 시위하고 해서 추방당해가지고 프랑스 이런 데서 활동했는데. 그리고 그 북아프리카, 그 알제리의 그 사우드 마시라고 여자분이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노래하는 분인데. 네네. 그런 분도 그 어떤 억압받는 그 아랍계 여자들을 위해서 반정부하고 막 소리 높이고. 그래서 아, 이 음악을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노래하고 만드는 분들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구나. 거기에는 우리가 가사를 잘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민중의 아픔과 그 어떤 독재자의 어떤 이런 것을 개혁하기 위한 그런 가사들이 많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 음악이라는 어떤 이런 장르가 그냥 아름다운만 선사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예.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느끼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 지금도 뭐 그런 자유여행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뭐 직접 느끼셨던 뭐 팁 같은 거 자유여행 팁 같은 게 있다면 좀. 그런데 뭐 특별한 팁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생각하니까 시즌에 가면 가격도 비싸고 복잡하고 그래요. 사람도 많고. 예, 네, 저는 항상 비시즌에 갔어요. 주로 그리고 제가 이제 자유업을 낮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럼 굉장히 가격이 반값을 떨어져요. 그리고 렌트카 이런 것도 굉장히 싸게 빌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이용하고 그리고 뭐 유레일 패스 같은 거 그렇죠. 대학생들 많이 하잖아요. 네네. 15일짜리 끊으면 뭐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이용하는 편이죠.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 대학 시절 대학원 이후에 뭐 펜시 사업 네. 그다음에 이제 재즈 카페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와인바 하시고 네. 이 주기가 보면 한 10년 단위 정도 이렇게 전환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제가 뭐 계획 세워서 한 건 아니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 재즈 카페라든가 뭐 와인바 이런 걸 지금 세 번을 했어요. 그런데 네. 10년 단위로 하나씩 했더라고요. 사업적인 것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묘하게 네. 10년이라는 그 매듭 네. 그때마다 새로운 걸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대나무 마디 같이 이렇게. 예, 예, 맞습니다. 여행을 하면은 가장 좋은 여행의 장점이 견문이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지.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이고 네.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네. 그런 말이 있는데 외국 걸 오히려 많이 알다 보니까 우리 게 소중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됐어요. 탈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견문이 넓어진다는 것은 어떤 자기 걸 소중하게 아는 어떤 그런 계기, 방법론 이런 것 같았어요. 제주도처럼 아름다운 섬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게 잘 안 돌아다녔을 때는 외국 유명 카프리 섬이 더 아름답고 어디 섬 무지무지 아름답다고 상상을 했는데 그렇죠. 가보니까 제주도만은 섬이 없어요. 유럽은 다 그 대리석으로 만든 건축 문화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나무로 된 절문화인데 우리 게 훨씬 아름답고 고색 창연하고 좋습니다. 네. 이게 외국 걸 많이 알다 보니까 우리 게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걸 상대적으로 네. 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행 이제 막 다니셔서 이제 좀 질리셨을 법도 한데 지금도 뭐 어딜 가고 싶으세요? 제가 한때 이제 저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60살 때는 60개국을 여행을 하고 70살 때는 70개국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좀 한 10개국을 더 다녀야 돼요. 약간 뒤 예. 네, 네. 그래서 여행은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200국 이렇게 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기회가 되면 다니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 사실 현대인들 네. 보면은 너무 이제 돈에 쫓겨서 살게 되잖아요. 네네. 그 정도로 힘든 이제 사회 구조가 되어 있기도 한데 이렇게 뭔가 돈에 쫓겨서 사는 그런 젊은 사람들에게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희에게. 네. 젊었을 때는 꿈을 키우고 돈을 네. 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되겠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돈이 들어와 있어요. 저도 계획 세워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흘러가다 보니까 어디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제가 음악 좋아하다 보니까 뭐 재즈 카페 재즈 라이브도 하고 네. 와인 좋아하다 보니까 와인바 운영하고 네. 그리고 적당한 생활비는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경제적인 건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마음을 조금만 비우고 어떤 발상의 전환을 하면은 네. 뭐 돈이 없다 하더라도 즐거운 그 삶은 뭐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최광석 씨와 함께한 시간, 뭐 바람 따라 함께 여행을 다녀온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다른 우리 편찬위원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역사서에 남길 한 줄 예, 남겨주시죠. 네, 오늘 말씀 나누면서 그 출입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출입. 출입. 네. 네, 출입. 네. 여행이라는 것이 일상의 삶이나 일상의 관계에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엔 진정한 자기에게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겠다. 아, 멋진 말이시네요.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신은미 위원부. 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미지가 떠오른 게 있어요. 살짝 끄덕여봤는데, 구름인데, 네. 이제 그 나무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에서 이 음표의 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과일이니까. 네. 뭔가 이렇게 그냥 이제 자유롭게 떠다니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분인 것 같아가지고 아유,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동양화가 신은미 씨예요. 네. 부끄럽네요. 네. 네. 욕심이면 선택권을 드릴게요. 여행, 음악, 와인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저희가 제가 그 셋 중에 하나로 이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권을 주시는 것도 예, 처음이에요. 제가요? 예. 아, 요즘 제가 와인에 빠져 있어요. 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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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와.
인. 인생 멋있네. 자, 저 여행 한번. 혹시 모르실까요? 혹시 모르니까. 아, 여행이요. 여행. 여. 여. 이야. 행복한 인생이네. 음악 갑시다, 음악. 악소리 나는 인생이네. 아, 이제 선민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다 얘기가 되네. 네. 임지웅 의원이요. 아, 계속해서 이제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정반대이신 것 같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 뭐 여행, 음악, 와인 이렇게 하나 꽂히면은 그거에 막 순간에 막 몰입해서 끝까지 해내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마도 매 순간순간마다 앞에 놓여진 것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좀 더 자유로워져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 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한 명을 뽑아주셔야 되고 그분에게 오늘의 선물을 이제 주시는 건데 아, 오늘 아주 그래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어떤 선물이죠? 예, 와인 대가 좋은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자, 와인들 좋아하시나요? 아까 보니까 임종이 형은 별로 와인. 아, 아니, 아니요, 저 와인. 지금 얼굴색도 이미 와인 색으로 약간 취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뭐, 와. 인생에 와인 빠지면 안 되지? 저는 다들 그 와인에 관심이 있으시고 오늘 말씀도 잘하셨는데 네. 그래도 그 와인을 가장 사랑하실 분은 좀 연세도 있으시고 한 네. 정진권 씨 아, 네. 와인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나이 때문에 받네. 아니 정말 오늘은 근데 정진권 의원님이 받길 네. 원했어요. 예? 네. 네? 네. 그냥 취하는 꼴 좀 보려고요. 아니 너무 세셔가지고 한 번도 취한 걸 못 봤어요. 아유, 오늘 회색에서 까나요. 저한테 살짝 그러시더라고요. 네. 집에 사랑하는 와이프가 갈비살을 대놨대요. 에헤이 또.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한번 또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픈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아, 두 병이에요? 네, 두 병. 네. 네. 그럼 이거는 제가 혼자 두 병을 다 갖기가 그러니까 한 병은 세 분 중에 한 분을 드릴게요. 와~ 어떤 분이 갖고 싶으신지. 차야! 일어나겠네. 전 안겠습니다. 자. 가장 잘 어울리는 두 분에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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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 와인은 프랑스, 남프랑스 와인이에요. 아. 네. 네. 제목이 프리스타일이라고. 프리스타일. 아, 네. 잘 어울리시는 목숨 네. 요원하고. 아까 프리스타일 이행시를 읽어주셨기 때문에 잘 어울리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와인은 칠레 와인인데 아주 묵직한 좋은, 괜찮은 와인이에요. 갈비살하고 잘. 예, 네. 아주 풀바디 와인입니다. 아, 풀바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씁쓸한의 표정들이 어떻게. 우리 최광석 씨를 보면서 뭐 다시 한번 자유로운 영혼이다라는 걸 느끼면서요. 그 자유로운 영혼, 이 바람의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최광석 씨의 이 삶에 대한 애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뭐 음악이든 와인이든 또 그 무엇으로든 여러 사람에게 인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여러분.